한도초가 격한 열정으로 표현해 좌충우돌 극한 체험. 20대 청년 김PD가 경험하는 소통과 공감의 작업 현장. 김PD가 떴다. 김PD님,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게 나왔거든요. 지금 당장 가지 않으면 1년을 더 기다려야 된단 말이에요. 아유, 얼른 빨리 오세요.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는 게 뭘까요? 아니, 뭔지 모르겠지만 엄청 귀한가 봐요. 궁금하니까 얼른 가야겠는데요. 뭐요? 어떤 선물이길래? 1년을 애타게 기다렸다는 오늘의 주인공. 귀한 몸 영접할 생각에 벌써부터 신이 나는데. 야, 아니 산을 가도 노래하는 또 생각나네요. 산을 꾸들러 찾아왔어요. 인간 주크박스예요. 어, 예. 지금 오시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근데 이 차림이 뭐야? 산을 가야 되는데 예. 복장이 좀 이게 갈 수 있을까 그러는데 이 운동하실 건 힘들어요. 어떤 산이길래요? 이거 전투화인데 이게 맞을런지 모르겠네. 네. 신어보고 이거 전투화인데 그럼 사이즈 안 맞으면 안 올라가는 건가요? 이거 1년을 기다린 건데 여기서 놓치면 난 1년 또 기다려야 돼. 대체 네. 무엇이길래 전투화까지 착용해야 한다는 건지? 다행히 잘 맞아요. 아, 나 지금 마음이 막 더 정하니까 네. 급해. 나는 지금 빨리 가봅시다. 네. 네. 모든 준비는 끝났다. 베일에 쌓인 오늘의 주인공 만나러 깊은 산속으로 출발. 야, 이거 맞아요 선생님 여기 길이? 아유, 빨리 와요. 지금 갈 길 바로 넘어가는 길이 아닌데요. 여기는. 어째 시작부터 쉽지 않아 보이는데. 전투화로도 안 돼요. 조심해야겠어요. 낙엽이 약간 젖어 있어서 네. 조금만 밀리면 저 밑에까지 계속 돌려다가 몇 미터 정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한 3시간? 야. 새벽 이슬 맞아 미끄러운 낙엽과 함께 정글을 방불케하는 숲을 또한 만만치 않다. 그냥 길로 가기 어려운데. 불안불안하다 했더니 결국 다리에 물린 우리의 김PD. 아, 오늘 난도가 높아요. 밀리면 큰일 나. 내가 온 자리로만 와요. 와, 이거 혹한 기운을 맞는 것 같아. 날도 요즘 추운데. 아직 갈 길이 멀었거늘 이래서 오늘 귀한 얼굴 볼 수 있겠어? 야, 이게 능이가 났네. 능이? 능이야? 예. 이때 험난한 산행길 중 만난 개능이 버섯. 능이 버섯보다 향은 약하지만 뛰어난 항암 효과를 가져 약재로 쓰인다고 한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럼요. 그런데 무언가 감지한 듯한 전문가. 뭐 있어요? 찾아서 빨리 와. 네, 뭐라고요? 찾았다고. 내가 이... 1년 기다렸던 거 찾았다고. 드디어요. 어디 가요? 마침내 애타게 기다린 오늘의 주인공을 찾은 건가? 어디야? 여보. 낙엽새로 빼꼼 고개를 내밀고 있는 뽀얀 무언가. 오. 대체 누구냐 넌? 이게 뭐예요? 내가 1년을 기다린 자연산 송이. 가을 송이. 그 귀한 그렇다. 이것이 바로 1년에 딱 한 번. 가을에만 볼 수 있다는 자연산 송이다. 소고기 맛이 나잖아요. 맞아요. 아니, 근데 발견하니까 표정이 갑자기 좋아지는 것 같아요. 송이 송이 하얀 송이. 눈빛이 바뀌었어요. 어, 자자자자. 꼬챙이로 살짝 찔러서 따야지 그냥 손으로 막 따게 되면 금방 상해요. 옆에를 살짝 찔러서 이렇게 들면 네. 이렇게. 솟아오르고. 손을 살짝. 자, 봤죠? 깔끔하다. 이번 가을 송이는 올해 길어진 폭염 탓에 뒤늦게 모습을 드러내 더욱 귀하다고 하는데. 보통 여기 나무나 밑에 이렇게 경사진데 많이 있나 봐요. 양지 쪽인데 습도가 약간 있고 물빠짐이 좋고 마사나 이런 데가 도리어 잘 나요. 굵은 모래로 이루어진 양지바른 곳이 송이들의 보금자리라는 말씀. 자, 그럼 다시 한번 송이를 찾아볼까? 오, 뱀이다, 뱀! 뱀! 뱀 없어, 추워서. 아이고. 아, 무서워, 진짜. 빨리 와, 빨리 와. 네? 뭐 있어요? 네. 또 다른 송이 소식에 손살같이 달려가는데. 보세요. 오! 와, 이거 오, 진짜 크네요. 갓의 크기부터 범상치 않아 보인다. 어머. 이야. 이 정도면 지금 괜찮은 거예요, 사이즈? 어, 사이즈가 아니라 대물이에요, 대물. 땅 속에 모래도 한 5, 6cm 더 들어가 있어요. 이건 사고 아니, 이거 제가 따봐도 돼요? 망가지면 오늘 저기 큰일 나는 거예요. 일단 없네요, 오늘? 일단 없네요. 소나무 근처에서 나는 송이는 크기가 클수록 특산품이라고 하는데 채취할 때는 우와. 귀한 몸 상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우와. 대물이에요, 이거! 자, 여기 또 하나 있잖아요. 또 있어요!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여기 또 있어요. 우와. 자, 맞죠? 우와. 우와. 이게 바로 자연산 송이버섯입니다. 이야. 진짜 남다르다. 이것이 바로 가을산이 준 선물, 대물송이. 과연 그 향은 어떨지? 오, 그 소나무 솔향 나요. 그렇죠? 신기해. 소나무 향 가득 품은 대물송이는 안전하게 넣어주고 송이 찾기에 나선 김필이. 과연 송이를 볼 수 있을까? 어? 이거 뭐야? 오호라! 벌써 어? 대물송이를 발견한 건가? 송이 맞아요? 으아! 그 송이 아니에요? 기분이 안 좋으신데? 아까 내가 얘기한 닭다리라고. 시들 때도 없이 올라온다는 놈이야 이놈이. 닭다리 버섯. 닭다리 버섯? 뭐 있어요? 이게 이거 봐봐. 남들 보면 송이밭에 어, 여기 엄청 많아. 여기도 있고. 아, 얘는 아주 여기도 있는데? 그럼 그렇지. 함부로 먹으면 큰일 나는 독버섯이라고 한다. 조심히 해야겠다. 산신령님! 송이버섯을 주십시오! 나올까요? 송이를 찾기 위한 험준한 산행이 이어지고 과연 우리의 김피디는 대물송이를 찾을 수 있을까? 잠시 후 공개됩니다. 아니, 우왕님이 한번 들어오신다 했는데 아까, 그죠? 그러니까 안 되지, 산신령님이라고 해야 되는데. 아, 헷갈려. 산신령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 건지 뭔가 오? 발견한 듯한 김피디. 우와! 오. 선생님! 이거 송이 아니에요? 이번엔 진짜 송이를 발견한 걸까? 확인해보니 어, 송이 맞아! 에? 송이 맞아! 진짜요? 야, 송이 맞아! 산신령이 아니, 가면서 봐! 그러셨어요, 아니! 오늘부터 믿는 거예요! 얼굴에서 빛이 나요! 야, 크기도 제법 커다래 보이는데 아주 제대로 찾았다! 제대로 찾았어! 야. 배운 대로 조심 또 조심하며 송이 채취에 나선 김필이! 저 독선이었어! 야! 와! 찾았어. 심지어 커요. 야. 허허. 대물송이 찾기 대성공이다. 야. 와. 여기 또 있잖아. 예? 봐봐. 여기 있어요. 에?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진짜? 그럴 때가 아니에요. 발물 버려서 발물 버려서. 아, 여기 있네. 오. 뒤에 또 다른 송이 진짜 포착. 찾기가 힘든데. 와. 어휴. 이것도 괜찮아. 와. 야. 땅이 울리지? 예. 똥똥똥 울리지? 예. 찾아가는 거야. 아. 봐봐, 봐봐, 여기 또 있잖아. 뭐 있어요? 여기 있잖아. 오, 봐라. 진짜요? 오, 신기해. 오, 대단하다. 송이는 호자가 터지면서 주변에 모여난다고 한다. 대박이 대박이야. 내가 못 봤던 자리야, 여기. 오. 인정받았습니다. 귀하디 귀한 송이님 옥체 상할까 살살 들어 올려주는데. 우와. 와, 여 송이가 깨끗하다. 우와. 작은 상처 없이 아주 깨끗한 송이 버섯들. 우와. 송이야 송이야 송이 송이야 따따따라 따따따라 이건 작곡을 한 거죠? 이거는 다른 사람이 모르는데 나도 몰랐던 자리니까 네. 찢어지도 않게 오늘 대박 만난 거니까 가서 막걸리 한잔 사줄게. 와. 과연 오늘 얼마나 채취했을지. 아하, 이상기후 영향으로 하루에 많이 보기 힘들다는 송이가 오늘은 완전 풍년이다. 송이 찾기 대장정이 끝나고 든든한 마음으로 하산하던 그때! 야! 마음이 너무 급한 거 아니에요? 야, 이 버섯 찾는 일이랑 안 맞는 것 같아. 야, 장난 아니야. 와, 깜깜했다. 예? 가지버섯! 가지버섯. 가지버섯이요? 낙엽들 사이에서 마치 낙엽인 척 활짝 피우는 가지버섯 발견. 가을철 계곡 근처에서 자라는 자줏빛의 가지버섯은 대가 굵으면서 가시 고르고 깨끗한 것이 최고라고 한다. 또 먹을 수 있어요? 아니 근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많아요? 아 이거는 찍은 거야. 이게 많을 때는 그냥 계곡 쪽에 쫙 깔려. 어, 따서 이렇게? 어, 아니, 저 옆에 떨어졌다. 여기 잡고 여기 꽁대기를 이렇게 띄어. 꽁댕이요? 어. 아 여기 이거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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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아. 그다음에 저 큰 거, 저 위쪽에 쭉 있죠? 야, 여기도 있어요? 아, 쭉 있잖아, 저기 쭉 있잖아. 낙엽 사이에 숨어있는 가지버섯들 채취에 나서 보는데 폭염이 끝난 후 선선해진 가을산은 그야말로 버섯의 성지라고 한다. 저기 낙엽에 저렇게 숨어있어서 잘 안 보여. 위장을 하고 있는 바짝 뛰어서 바로 옆에 저거 잘 안 보이잖아. 아, 이게 제일 큰 거 같은데요? 그래, 잘 안 보였잖아. 이거 어마어마한데 사이즈? 대물 가지버섯까지 획득. 오늘 완전 버섯이 풍년인걸?
이런 거는 된장찌개 같은 데다가 하나만 해 먹어도 향이 틀리지. 맛이 틀리지. 그게 제꺼예요? 줄게. 하지만 가지버섯은 제한적 식용버섯으로 약간의 독성이 있어 생식은 금물. 반드시 깨끗한 물에 씻어서 대충 후 익혀 먹어야 한다고 한다. 대장정이 끝난 후 배고픔 달래기 위해 찾은 이곳. 오늘의 일당은 바로 채취한 버섯들이 가득 담긴 모든 버섯 백수. 푹 삶은 토종닭과 가을 버섯의 조합이라니 그야말로 보양식의 끝판왕이다. 요거. 야, 향이. 와, 닭다리. 오늘 저도 와. 저도 오늘 손이 갔습니다 지금. 송이. 큼직한 닭다리와 함께 귀하디귀한 송이버섯까지. 고생했습니다. 먼저 향긋한 솔레음 가득한 송이로 끓인 진한 국물부터 맛보는데 맛이 어때, 김PD? 와, 버섯 향이 그냥 이 몸에 전율을 해요 그냥. 다음은 닭다리 위에 송이 한 점 올려서 야무지게 뜯어주니 입안 가득 퍼지는 송이 향과 닭다리 살에 이 순간만큼은 한국을 떠나 천국이다. 브라보! 고맙습니다. 뜨거운 백숙 한 입에 험난했던 산행길의 피로가 한 방에 싹 사라지는 기분인데 바로 이 맛이지. 오늘 아주 몸보신 제대로 하는 김PD. 아우 부럽다. 부러워. 와, 아니 진짜 건강해진 맛인 거 있죠. 와, 좀 힘들게 했지만 어땠어요? 아니 너무 힘들었는데 이게 다 이렇게 송이, 능이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버섯 다 보고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금방 이 귀한 거구나 너무 느꼈고 이게 보물인 거 같아요 진짜. 아까 방전됐는데 지금 완전 충전됐어요 지금. 아, 저 그러면 충전을 좀 더 시켜요. 내일 한번 더 오심이 어떠실까? 내일 가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가야 되는데 같이 가면 안 될까? 자연은 때가 되고 시기가 되니까 올려주고 내주는구나. 그러니까 그만큼 또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거고 그런 게 제일 가장 보람 있다고 봐야 되겠죠. 가을산이 준 소중한 선물, 가을송이를 구하기 위해 오늘도 가파른 산길을 오르는 사람들. 그들의 산행이 무사 안전하길 기원합니다.